뭐야? 일어나! 이게? 어우 시끄러! 어우 여기 어디야? 안 여기? 일어나면 밥살 지낸다 쿵짜라 쿵짜. 어? 나 일어났어 이미 알람아. 뭐야 이거? 아 맞아. 아까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데려왔는데 초능력 연구소인지 뭔지라고 했어. 아 맞다 잠깐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도 뭔가 지금 뭐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있네. 아 오프닝 하는 거 봤나? 좀 창피하네. 아 물어볼까? 아 안녕하세요. 일어나셨습니까? 코드네임 영일님. 영일 코드네임이라뇨? 앞으로 저희는 당신을 코드네임 영일리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규율이니 어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일단 알았어요. 옷장을 보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훈련복이 있을 겁니다. 그 훈련복을 갈아입고 나오시면 제가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지금 상황이? 저희 초능력 헌팅팀에서 영일님을 모셔왔습니다. 동의하에 초능력 억제약을 복용시키고서 잠시 기사하셨죠. 동의하에 맞죠? 동의한 거 맞죠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어찌어찌 옷은 찾아 입었는데 이 원피스네? 이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어? 잠깐 팔에 아 1번에 써있구나. 01번 나 01번 이렇게 보니까 나 뭔가 좀 인조인간 같고 막 어? 그런데? 하 가보자. 어?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네? 어 뭐야 여기 있다가 언제 저기 갔어? 어휴 올라가 봐야겠다. 저 갈아입고 나왔는데 저 갈아입고 나왔어요. 코드네임 영일님의 부모님과 학교처에는 전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SB 초능력 강화 프로젝트에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뭐 정말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제가 동의한 거 맞죠?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요? 따라오시죠. 알았어요. 여러분 저 괜찮은 거겠죠? 저 괜찮은 거겠죠? 잠들 TV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쫓아가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가신 것 같던데? 문 열면 되나? 문! 열려 참게! 오! 우와! 야 이게 연구소라고 하길래 긴장했는데 뭐 그래도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 맞죠?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연구소장이신 하콥 박사님이 계십니다. 인사를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 딱 할 말만 하고 고맙다니까. 어? 고맙다고 했으면은 어? You're welcome 이런 거 해야지. 에이 딱딱해가지고. 알았어요. 저분이 연구소장님이시구나. 이분? 안녕하세요. 이게 수염이 붙이신 것 같은데 기분차신가? 코드네임 영일리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SB연구소의 소장인 히콥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약간 겁먹은 표정이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초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을 더욱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강력한 사람이요? 초능력이랑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상태에선 별 볼 일이 없어요. 저희들의 케어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개방하면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어? 저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현재 저희들은 지하에서 두 명의 초능력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드리죠. 아, 당연히 만나봐야지. 당연히 만나봐야지. 외로워. 그렇군요. 제인 영일을 데리고 05와 0... 얘네는 0... 05... 영호와 06에게 가보게. 0으로 할까 0이라고 할까? 뭔가 10이니까 0으로 해야겠다. 아, 나 말고 이 연구소에 또 다른 능력자가 있었구만. 근데... 내 초능력이 뭔지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야? 저기 샌드박스 로고도 있다. 오 일단 어떤 사람들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언니 빨리 갑시다. 여기로 가면 되나? 여기 다시 가면 되나? 언니 빨리 가요. 문 열려 찾게. 짜짜짜짜 언니 빨리 와요. 아 제인 언니가 여기로 가보라고 했는데 코드네임 06? 어? 뭐야 여긴가 보다. 이게 뭐야? 이게 능력인가? 여기 이름이 안 써있으니까 여기 은근 좀 무서운데? 안전한 거 맞아? 들어가도 괜찮겠지? 문 앞에서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와요. 내가 문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네 들어가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뒤돌았네? 여자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낯설구먼. 혹시 코드네임 06이세요? 맞아! 내가 코드네임 06이야! 언니라고 불러도 되지? 그래! 나도 그럼 편하게 부를게! 코드네임은 01! 이름은 잠뜰? 그치?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조사했냐? 나한텐 다 보이거든! 보인다! 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인다고? 이거 눈도 앞머리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거지?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내 눈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랬지. 어? 아, 어떻게 알았지? 야, 어떡하냐?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쪽에 와서 여기 어. 가운데에서 카드를 뽑아봐. 어? 그럴까? 가운데 있는 카드면은 나는 요거! 어, 야, 이거 보였어, 보였어. 다시 뽑을게. 기다려봐. 난 요거! 뽑았어. 그러면 언니가 원하는 대로 섞어서 내가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볼게. 어? 그럴래? 어. 그러면은 초능력 연습할 아, 때 이렇게 많이 했거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다 꺼내서 한번 순서를 해볼게, 순서를. 그래. 알았지? 너 조심해. 보면 안 된다. 하트... 아,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겠다. 야, 너 이거 맞출 수 있는 거 맞아? 올라 보인다. 됐다. 보인다. 나머지는 너이지. 세 장 꺼냈어, 나 세 장. 세 장? 응. 보인다. 해봐. 제일 왼쪽이 하프고. 너 어떻게 했지? 내가 맞지? 어. 나머지는? 보인다. 그 다음에? 응. 스페이드 카드가 두 개네, 그치? 오, 어떻게 알았어? 보인다. 이거 대박이다. 여덟 번째 칸이랑 아홉 번째 칸에 있네, 그치? 어, 당연하지, 바보야. 하트가 맨 왼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지 어떻게 알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야, 그럼 내가 이번에 또 섞은다. 됐다. 자, 이번에 또 맞춰봐. 내가 마음대로 막 섞었거든? 해봐. 보인다.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스하스하지, 그치? 스하스, 어 맞아. 세 장이야, 이번에 스하스. 역시. 그리고 야, 내가 또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 뭐? 자, 빠총! 뭐야, 투시되고 있대.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내 새로운 능력이야. 이렇게 진짜... 내가 벽을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게 벽 밖에 이렇게 딱 나가서 이렇게 해도 보이지? 어때? 이거 엄청나다. 확실히 대단하긴 한데 좀 무서운 능력인 것 같아. 생각을 못하겠어, 생각을. 생각해도 돼. 별로 무서운 능력은 아닌데. 아 맞아, 너 다만... 생각도 했지? 아 미안해. 내 욕을 한다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욕은 안 할게. 괜찮아. 어릴 때부터 듣기 싫었던 소리도 다 듣고 살아서 이제 뭐 익숙해. 괴물 같다든가 징그럽다든가 소름 끼친다든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다 들렸거든. 아 그렇구나. 나는 괜찮으니까 앞으로 나랑 잘 지내보자. 오 이번엔 진심이네. 잠깐만. 응? 쇼. 자. 뭐야? 여기 황금 사과야. 오. 이게 왜 옛날에 왜 좀... 신화 중에 가장 미인인 사람한테 황금 사과를 주는 내용이 있었거든? 언니는 진짜 이쁘니까 이거 줄게. 어 진짜? 헤헤헤헤 고마워. 아 맞다, 이름. 너 코드네임 062 이름 뭐야? 내 이름은 초초야.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육이라고 불러야겠지만 둘이 있을 땐 그냥 초라고 불러. 알았어 초우야. 그러면 나는 너 말고 한 명 더 다른 능력자가 있대서 만나러 가볼게. 이따 또 봐. 알았어. 어차피 아니... 언니가 어딜 가려는지 다. 하지마. 아우. 하지마. 야 너 이거 가져. 나 갈게. 이따 봐. 잘 가 언니. 이게 발광되네 내가 막. 일단 그러면 다른 친구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여기 왜 이렇게 미로 같아 방이. 어? 여기구만. 코드네임 0505.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뭔가 핑크핑크한 게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 사람인가? 저기요? 아 아니 그 안 되네 이거. 왜 안 돼? 뭐야? 누구세요? 에? 저도 코드네임 012인데요, 012. 어? 아까 제인이 온다는 사람이, 아, 이 남자였구나.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여자였구나. 난 네. 코드네임 05 코아라고 해. 넌 이름을 밝히네. 난 잠들이야. 이름이 엄청 멋진, 네. 멋지다고? 그치, 잠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멋져요. 괜찮지? 근데 코아는 뭐 좀 별론 것 같긴, 뭐야? 어? 뭐야? 어디 갔어? 야! 너 어디 갔어? 아! 아파! 왜 그래? 너 어디 갔어? 아우!
야, 너 보여 이제 보여.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또 숨었다. 야, 너 이제 나와라. 야, 그만해라. 아우,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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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좀 정도 끝이지. 어?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야, 네 초능력 은신. 야, 네 초능력 은신이야? 네, 정답. 내 초능력은 이렇게 빛을 불줄 시켜가지고 막 내 모습을 감추는 게 능력이야. 우와, 그게 가능해? 야, 그만해. 딱 나와줘. 나 대화 좀 하자. 어딨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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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응? 어디 있어? 어디서 나오는겨? 아! 아, 야, 그게 가능해? 근데 신기하다. 아니,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왕년에는 이 능력으로 사람들 주머니를 많이 털고 다녔지. 아, 그때 좀 짭짤했는데. 야, 너 도둑질 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근데 연구소 직원들한테 지갑 털려다가 감지기 걸리는 바람에 여기서 훈련이나 하고 있지 뭐야. 아, 근데 뭐 밥도 제때 챙겨주고 뭐 잠자리도 제공해주니까 뭐 맘에 들어? 아, 그래? 하나 더 있다. 원래 투명이 되게 짧았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녀석들도 빨라졌어. 그래, 밖에서 그렇게 도둑질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여기. 야, 근데 너 뭔가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 뭐야? 내 황금 사과 어디 갔어? 짜잔! 야! 내놔! 내가 이렇게 옛날에 돈을 벌었다고. 내놔라. 내놔라. 내놔. 야, 이제! 너 어디 갔어? 저기 여긴가? 어디 갔어? 네 방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너 어디 있어? 야, 안 내놔. 너 안 내놓으면 큰일 난다. 아, 야, 근데 너 좀 재밌다. 일로 와봐, 야, 빨리 줘. 아이 짜식이 놀리는 마신인데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 것 같아. 야, 여자라고. 아이고, 빨리 가기다 해. 알았어, 나는 제인 언니한테 돌아갈 거니까 잘 있어라 이 바보야. 다음에 봐. 안녕. 보고 싶지 않은데. 알았어, 안녕. 에이, 갈게. 짜식 잘생겼네. 여기 지금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기 앞에 제인 언니도 있고. 여튼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코드네임 영일님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초능력을 확인할 단계입니다. 오! 저한테 초능력이 있는 게 근데 확실한가요? 전 지금까지 초능력을 사용하고 살아온 적이 없는데. 감지기를 통해 확인하면 어떤 초능력이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하는 중.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에? 무슨 일이세요? 난 꼭 안 좋아요, 뭔가. 분명 초능력 에너지가 영일님에게 존재한다고 데이터상엔 나오는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고 다음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거 봐. 초능력 없는 거 아니야? 괜히 기대했네. 이거 봐요. 초능력 없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합시다. 만약 초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말아요. 저는 영일 당신을 믿으니까요. 뭐 무뚝뚝하다가도 이렇게 아주 감동도 주는구만. 그래도 제인 언니가 저를 믿어준다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제 방이 또 배정이 되었다니까 얼른 가서 잠을 자야겠어요. 아, 여기 어디 내 방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구만. 아, 아직 초능력이 없어서 액자에 아무것도 없다. 코드네임 영일. 나는 영일이고 딴 애든 0605야. 뭐 괜찮은데 생각보다 방이? 여기 앉아야겠다. 이야.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밖에 연락도 하나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내 상황을 말해주지도 못해. 근데 초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없다고 하면 난 여기서 나가야 되겠지? 에이, 어떡해. 가기 싫은데. 여기 뭐 없나? 뭐야, 나 발광한다. 오빠, 여기 맞는 거 같아. 여기 딱 봐서 저기 뭐가 안에서 빛나고 있잖아. 야, 이봐, 들어가도 돼? 아까 걔네 목소리네? 들어와. 안녕. 안녕, 언니. 어떻게 왔어, 여기? 이야, 잘생긴 친구. 지금 보니까 더 잘생겼는데. 아니, 여자라니까 오빠. 뭐 여자 잘생길 수 있지. 오빠가 더 동생이야. 그럼 형이야? 야, 누나. 형이라니. 야, 근데 니네 이렇게 밖에 막 나와도 돼? 괜찮아. 아니, 운신을 쓰고 숨어들었지. 언니. 어? 따라라라. 뭐야 그거? 오. 따라라라. 그게 케이크야. 뭐야? 야, 케이크 이게 어디서 났대? 언니 주려고 내가 좀 잘 구해왔지. 내가 경호원 약점을 좀 잡아놨거든. 야, 경호원. 같은 신세인데 앞으로 잘해보자고. 아, 누나. 그래, 누나. 해봐. 누나 해봐. 잠깐만. 근데 언니
케이크보다 빅파이를 더 좋아하네. 아예 아니야. 나 케이크 구해올 거. 케이크 완전 좋아해. 헤헤헤헤. 야 케이크. 맞다. 그냥 근데 그 소문 들었어? 뭐? 뭐? 조만간 다른 초능력자들이 연구소로 들어올 거래. 어?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잠깐만. 어? 삐요. 야. 야. 너 설마. 오, 그런 사람들이, 오, 재밌어지겠는데? 어, 누구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 안 해줄 거야. 나, 말하면 재미없잖아. 쟤 올려줘야 돼? 항상 저래.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초능력 연구소였습니다. 샌드박스 초능력 연구소고요. 다음엔 또 어떤 초능력자들이 올지, 잠들이의 초능력은 무엇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능력 많이 야 너 투시 되거든 고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초능력자 연구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